아니 선배님 역시 롤모델. 여기 블라인드를 하나 해야겠어. 너무 잘 보여. 그거 좀 살살 좀 하지. 그 아버지한테 참. 아버지가 아니라 고소인측 변호인입니다. 홍유찬 선배 동문들 사이에서 아직도 별명이 도사견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적당히를 모르고 달려드시죠. 다음 재판 전에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그렇지. 능력 있는 변호사는 끝까지 가기 전에 딱 끝내는 거야. 아예 소장 들어왔을 때 끝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일찍 퇴근하고 가서 기분 전환해. 아 참 그 통장 확인해봐. 서프라이즈 성과급. 성과급 안 주셔도 됩니다. 저 대표님께 충분히 대우받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어 나 지금 나 너무 감동받았다. 어 괜찮아. 괜찮으니까 그거 오늘 그냥 갖고 다 써버려. 알았지? 와 정말 우리 차영. 차영 차영. 나 진짜 감동받았어. 자리. 또 엄청 짐섰죠 쓰려나? 에이. 야, 기내식이 짰나 봐. 내가 마시라고 하지 말았는데 지가 알아서 가 마시더라고. 야, 내가 그랬지. 공항에서 딱 보는데 있어 보이더라니까, 이 새끼. 야, 씨, 가방도 명품이고, 야, 잠깐만. 뭐야, 이거. 4,000달러 넘겠는데? 오, 씨, 야, 지금 시계 봐. 야, 이거 진짜면은 1억 넘는다, 1억. 야, 이거 짜 반이겠지? 야, 이 새끼 간지 봐. 너 짝퉁 차고 다니는 인간이 아니야. 그, 어, 지금 냄새도 좋아. 오케이. 어? 아, 향수도 찾아봐, 씨. 어? 깼네? 니들, 뭐야. 아, 우리.